자, 네 번째 곡은 샤미나드, 프랑스의 여성 작곡가, 음악가입니다. 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작품 번호 107입니다. 이 곡은 제9회 금호준혁 콘서트로 데뷔한 플루티스트 김성민의 독주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. 이 샤미나드라는 이 작곡가가 쓴이 곡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. 프랑스 음악원의 그 교수의 요청으로 이 곡을 작곡을 했는데 지금도 역시 어려워서 협주곡의 밤에 뭐 레파토리로 자주 연주가 된다던가 플룻 연주가들의 어떤 실기 평가에서 자주 또 등장하는 음악이기도 합니다. 이 작품이요. 근데 왜이 곡이 어렵냐면요. 이 샤미나드라는 여성 작곡가의 옛 연인이 있었어요. 그 연인이 플루티스트였는데 이 연인이었던 그 상대 플루티스트가 이 샤미나드를 두고 다른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. 그래서 다른 플루티스트 연주자들에게 어떤 복수라고 해야 될까요? 안갚음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차원에서 좀 어렵게 썼다라는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. 어찌됐든 간에 이 곡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, 플루티스트들한테. 이 곡을 오늘은 제9회 금호준혁 콘서트로 데뷔한 플루티스트 김성민의 연주로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